이번에도 구매한 스와로브스키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떨어진 거 위주로만 구매를 했고요. 조금 기본템들이 많아요. 크리스탈 컬러드 그리고 AB 이런 것도 약간 기본템들?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떨어지면 살 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마요 오일은 저희 마무리할 때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쓰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1+1이길래 하나 구매하고 그리고 탑젤도 저 요즘 여기 거 쓰고 있어서 여기 거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항상 쟁여놓고 쓰고 있는 리무버. 그리고 이건 그 네일리스트 묘해님 있죠. 그분이 만드신 건데 테라도 글리터 자개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엄청 작은 자개들이 있어서 가을에 되게 활용하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양이 엄청 많아요. 완전 꽉 차 있는데. 이거는 패디용 수건이고 이거는 아치마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약간 시즌 오프랄까? 그래서 집에다 놔둘 거고요. 이거는 다시 샵에 가져갈 거예요. 이거는 패디 수건을 지금 이렇게 한번 쓰고서 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갖고 와서 빨았어요. 다시 가져갈 거예요.
진짜 이 종이 빨 때 진짜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샀던 얼음 네일 스톤 있죠? 그거를 이제 메이크인에서도 출시해가지고 이거는 메이크인 버전이고 하나는 보라색, 하나는 약간 오로라? 오로라인데 노란빛이 좀 많이 도는 편광 컬러? 그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들. 요즘 확실히 이런 스티커가 대세인가 봐요. 이거는 검은색이고 이거는 흰색이고요. 되게 다양한 로고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귀여운 드로잉 꽃. 이거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말랑 팁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스틸레토 모양이고요. 포인티드 스틸레토 그런 모양이고 되게 다양하게 엄청 여러 개 들어있어요. 이걸로 그 폴리젤 발라가지고 연장하는 거 있죠? 셀프 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영롱이에요. 손에다가 하면은 진짜 더 예쁠 것 같아. 하나 완성. 점심이랑 저번에 보여드렸던 쉐이크를 또 타고 있습니다. 이게 15개 들어있는데 지금 거의 다 먹고 2개인가? 3개 남았어요. 전 좀 우유를 많이 넣어서 포만감이 더 있게 해서 마시고 있어요. 솔 다이아비트입니다. 이거 이번에 블랙으로 리뉴얼 됐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제가 이걸 원래 8월 초였나? 그때 사려고 문의를 드렸었는데 품절이라 이렇게 블랙 코팅돼서 다시 나오니라 그 리뉴얼 중이어서 중간에 스토어 팜에 품절 처리가 됐었대요. 오 멋있는데? 블랙이에요. 헤드는 블랙이고 바디는 다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거칠기는 꽤 거친 편인데 딱 달라붙어 있는 루즈 스킨 같은 거 제거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이건 제 거고 여기는 선생님 거 같이 한번 샀어요. 이 작고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직접 파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린터기도 그냥 샀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로 샀더니 엄청 빨리 나오네요. 만족. 이제 재본을 하러 가야 돼요. 엄청 영롱하죠? 영롱함을 포인트에 둔 네일입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후보가 있었는데 이렇게 마블을 넣을까 풀컬러를 넣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터치하듯이 했어요. 사용 제품은 포먼트입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 디올 파츠를 저번에 언박싱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너무 많이 구매해가지고요.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차트판도 새로 사야겠어요. 좀 꼬질꼬질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느낌들. 색깔이 확실히 가을이 되니까 이쁜 컬러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조금 특이한 소화로 사용해봤어요. 세일한다 그래서 구매를 했고, 똑같은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매를 하나 했습니다. 그럼 제가 스톤 집을 때 쓰는 스톤 피커. 색깔이 랜덤이라 그랬는데, 블루도 나쁘지 않네요. 양면 테이프. 원래 다이소 거, 이거 쓰다가 다이소 거 썼는데, 다이소 거 너무 접착력이 약해서 이걸로 다시 재구매했고요. 이거는 파츠 니퍼거든요. 근데 저희 수강도 하고 하니까 수강생분들 오시면 하나씩 드리고, 저도 그냥 많이 쓰고 하려고 대용량으로 샀습니다. 아마 10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네, 10개. 제일 기본적인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것도 수강 아이템이라서 따로 뜯지는 않을게요. 자동차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 완전 처음 해봐요. 차 사고 3년 지나면 하는 거였나? 그래갖고 지금 예약을 하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예약해야 된대요. 앞에 이렇게 소형차들, 대형차들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봐요. 처음 와봐서 신기하다. 이달의 하트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 이달의 하트부터는 약간 개편이 들어갈 예정이어가지고 되게 많아요. 20개나 있어요. 반짝반짝.
캬, 드디어 끝. 이거 붙이는 것만 20분이 걸렸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이제 사진